방탕함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다못해 스님과 관통하다 들켜 일격의 남편의 봉화를 뜯어죽인 참으로 기괴한 이 사건의 주인공 김씨 부인의 이야기. 고려 말에 태어난 김씨. 아주 잘나가는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충추원 부사 조화라는 인물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화라는 남자는 똥차였습니다. 김씨를 부인으로 두었지만 색을 밝혀도 너무 밝혀서 주변에 보이는 여인네들을 모두 취하고 다녔죠. 파랑께 충만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아왔지만 옌병,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 조화가 정신 못 차리고 장모와 유전자 공유를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을 나눈 걸 알게 되자 김씨는 꼭지가 돌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새끼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씨는 맞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의 첫 간통 상대는 허예라는 인물이었죠. 남편 조화가 첫과 함께 외박을 밥 먹듯이 할 때마다 그녀는 허예를 안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사랑을 깊게 나누고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허예가 돌아가는데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벽에 걸어놓았던 자신의 옷이 아닌 조화의 옷을 잘못 입고 간 것이었죠. 그러다 조화는 바람을 피울 대로 다 피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사이즈가 꽉 꼈습니다. 이에 조화는 느꼈죠. 아, 다른 남자의 향기가 풍기는구나. 그래서 화가 난 조화는 김씨를 추궁하고 다그쳤더니 세상 태연하게 김씨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허예가 와서 자고 갔는데 잘못 입고 갔습니다. 굉장한 당당함에 살짝 당황했지만 감히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하냐며 이성을 잃은 조화가 쌍욕을 했더니 김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는 짓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나를 허물하는가. 당신이 만약 말을 퍼뜨리면 당신이 먼저 수레에 오른 뒤라야 나도 다음 수레에 오른다. 뭐 네가 더했으면 더했고 어디 소문내면 죽는다는 소리였죠. 이에 조화는 김씨 얼굴에 침을 뱉고 둘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화는 항상 하던 대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더 이상 김씨는 예전의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간통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조화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때는 이미 김씨의 음란함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7세 김씨는 외로웠는지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새로운 남편은 태조 이성계의 사촌동생으로 조선 건국을 도운 이지. 이때 이지의 나이는 67세로 김씨보다 10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김씨는 전남편 조화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는데 재혼을 반대할 것을 걱정해 이지와의 결혼 당일까지 자식한테도 비밀로 숨겨왔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아들이 엄마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되자 이지를 쓰러뜨리고 나뒹굴며 무슨 짓이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되죠. 그래봤자 이미 늦었고 이 와중에 김씨는 이지와의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이분이 늙었는가 하였더니 참으로 늙지 않은 것을 알았다.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을 지녔던 이지. 그렇게 김씨 부인과 이지는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12년 뒤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지가 김씨와 여행 겸 부모님 제사를 모시러 절에 들렸을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며칠 동안 절에서 지내는 와중에 이지는 봐선 안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늦은 밤 김씨가 이지 몰래 방을 나와 다른 방에서 스님과 뜨밤을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하필 이지가 합체되어 있는 그들의 현장을 발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이지는 스님과 김씨를 비난하며 구타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김씨의 반격이 날라왔습니다. 김씨는 두들겨 맞는 중 순식간에 이지의 뽕알을 뜯어버린 것이었죠. 이때 김씨의 나이는 69세였고 이지는 7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감이죠. 참으로 믿기지 않는 희대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때 이지의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이에 김씨의 종이 걱정되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형주에 알릴 겁니다. 잔뜩 쫄아버린 김씨는 이때 기깔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아, 몰랑 미친 척 하자. 그렇게 김씨는 미친 척 발광을 떨어서 위기를 모면하였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관청에 알려서 시체를 검사하면 원통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는데도 아들은 쪽팔려서 그런지 관청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묻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씨의 이상한 행각들은 당시 임금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신하들은 이런 방탕하고 이상한 김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세종은 김씨를 광화도 움막에 살도록 명했고 근데 그마저도 1년 뒤에 사면시켜줍니다. 뭐 이젠 김씨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더 이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기묘하고도 기묘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